전남 보성군이 올해 벌교 꼬막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보성군은 지난 7일 당초 이태원 사고 국가 애도 기간에 따라 11일로 연기했던 올해 벌교 꼬막 축제를 사회 분위기와 국민 정서상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3년 만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꼬막 축제를 안타까운 상황으로 취소하게 됐다며 기대했던 지역민과 관광객분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내년 축제에 더 많은 준비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